안녕하세요. 남상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박을 그릴 건데요. 호박은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신데렐라의 마차로 둔갑한 늙은 호박, 애호박, 푸른 호박. 호박은 비타민과 칼륨이 매우 많다네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박에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죠. 호박이 넝쿨체에 들어온다. 그리고 호박씨 까서 한입에 털어놓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뒤로 호박씨 깐다. 네. 이렇게 호박에 대한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왜 뒤로 호박씨 깐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네. 호박씨는 영양가도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건 혼자 다 먹는다는 그런 뜻으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속담이 많을 정도로 콩과 더불어 호박은 친숙한 먹거리 중에 하나죠. 며칠 전에 친한 동생을 만났는데 그 동생 어머님 친정 쪽에 일이 있어서 시골에 갔다가 호박잎을 잔뜩 뜯어왔다고 합니다. 생전 먹지도 않았다던 호박잎을 어머님이 삶아서 저녁상에 내놓았죠. 그런데 세상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 한입까지 서로들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 한 장까지 알차게 먹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호박잎을 먹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서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한 장까지 쟁탈전을 벌였을 정도이니 무척 맛있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전에 찍었던 호박을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죠. 스케치한 밑색을 깔아줍니다. 호박을 자세히 보면 묘사할 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작은 무늬, 줄기 무늬, 그런 묘사할 거리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호박은 단순한 구 모양이기 때문에 그리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밑색을 깔아주면서 덩어리를 잡아주면 되죠. 밝은 부분은 밝고 화사하게, 어둠으로 넘어가는 덩어리 부분은 과감하게 진하게 칠해주면 됩니다. 이제 조금씩 무늬를 묘사해줍니다. 사용화에 있어서 빛은 상당히 중요하죠. 용도를 이해하신다면 그림으로 표현하기 훨씬 쉬울 겁니다. 밝은 부분에서는 밝은 톤을 묘사를 해주고 어두운 부분에서는 어두운 톤으로 묘사를 해주면 됩니다. 묘사를 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단지 많이 안 해봐서 어려울 뿐이지 빛의 개념만 알면 참 쉽습니다. 좀 더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림을 원하면 컬러에 특히 신경을 쓰세요. 우리 눈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적으로 우리 눈을 믿으셔야 합니다. 색깔을 익히는 과정을 넘어서면 컬러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매우 재미있고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될 겁니다. 점점 그림이 완성되어 가네요. 그림에서 중요한 건 항상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 튀거나 과장되지 않게
전체적인 양감과 색감이 조화로워야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어느덧 그림이 완성이 되었네요. 자, 어떤가요? 이쁜 호박이 되었죠? 저는 호박잎이 맛이 없었을 것 같아서 먹었던 기억이 잘 없지만 혹시라도 드셔본 분들은 소감도 남겨주세요. 과연 호박잎의 맛은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들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